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키리까지 풀리는 거는 추후 우리가 공격이 됐을 때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인다. 자, 도깨비를 일단 남겨뒀습니다. 시작 굉장히 좋습니다. 팔로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헤디 선수의 미리 박아둔 드롭. 야, 무혈은 입성이나 다름없죠. 그냥 트루이 목마 당했어요. 아지에스 출발이 좋습니다. 라이트를 그렇죠. 잡아냈습니다. 저렇게 HP가 적은데 잘 버텨냈고요. 하지만 잡힙니다. 다시 한번 선라이즈를 리테이크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리테이크를 한번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하지만 헤디의 네. 클라우드 마무리. 자, 교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탈론입니다. 예. 3대3 상황. 하지만 릴리가 유스 카노트를 잡아냈고 이러면은 연막 가제. 아, 여기가 이제 고난의 땅이 될 수 있어요. 가기 어렵습니다. 오, 이겨냈어요. 이러면 이러면 아 하지만 유라 프리파이어 굉장히 좀 잘 활용을 해 주었고요. FMG를 두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릴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해안선에서의 선취 득점은 거칩니다. 일단 메륵스 선수가 리테이크를 발빠르게 해준 건 굉장히 이상으로 당장에 진입하기에 좀 어려운 솔저 선수고요. 혹여라도 교전이 나오면 그렇죠 이렇게 오버시포를 넘길 수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방 쪽에 인원에 대한 압박을 슬그머니 들어가고 있고요. 내려가야 되는 입장의 탈론이고요. 모찌를 처리합니다. 뻥 뚫리든 내려가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일단 찍어 누르고 있는 데밍. 와우 데밍. 메리우스까지 잡아내었기 때문에 직원 트리코에 대한 근거가 점차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가스 다 썼고요. 이제 아드레날린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대2 상황 한 명. 1대3. 이제 설치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네. 아제스 마무리까지 이긴 합니다만 현재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긴 하고요. 술탄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 라이츠의 솔저를 잡아냈지만 헤디가 또 트레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술탄 여전히 강하게 들어가고요. 이것도 죽을 수도 있어. 와, 다운. 예, 스모크는 네. 의미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게 생각보다도 이렇게 바로 터질 줄은 몰랐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 사이에 메리우스가 데미를 잡아냈고. 하지만 그래도 아제스 네. 다시 한번 리테이크를 만들어 줍니다. 설치 들어가고 있고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인원이 릴리 선수의 C4 외에는 없는데 술탄이 없습니다. 그렇죠. 클라우드가 넘어져 있는 저 아, 자. 릴리와 유라 이제 이 듀오가 남았기 때문에 설치 들어가고요. 머리를 노려야 되는 헤드입니다. 한 명 먼저 처리. 잡아냈고. 1대1 상황. 오, 이거 그 타이밍 뒤쪽 드랍 소리 들었을 것 같아요. 툭 났을까요? 헤디 오늘 컨디션 자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릴리 선수가 좀 베이팅을 시도해볼 것 같아요. 테이블이라서 네. 너무 좀 완벽하거든요. 너가 와야 될 텐데, 너가 와야 될 텐데. 네. 와, 아, 예. 릴리 그렇죠. 정말 해안선의 릴리는 거침없습니다. 이렇게 2대1 거치가 앞서나. 예거가 순간적으로 지금 놓치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아, 아 핑카드 밀었습니다. 아제스도 위험합니다. 아, 라이츠 예 교환 잘 이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데믹이 계속해서 예. 트레이드를 만들어주고 있고 좋아요. 데믹 다시 한번 더블킬을 만들어내줍니다. 이러면 이제 뒤쪽 들어가서 설치하고 오, 90도 복도 릴리. 쪽은 데믹이 지금 잠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릴리와 유라입니다. 해당 위치는 에이데스와는 수리아 게이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고요. 보여요? 그렇죠. 와우! 데믹! 데믹이라면 이 HP로도 가능합니다. 궤적 확인! 수류탄! 움직여! 와. 와! 플레이 자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류탄 일부러 쿠킹 안 하고 던지면서 그래야만 합니다. 아, 유라가 각을 날카롭게 보고 있어요. 아, 저 위험합니다. 예. 사고를 한번 내겠다라는 생각이... 네? 와, 헤디! 해냈습니다! 머리를 맞힌 헤디입니다. 밀고 들어가고 일단은 선라이즈 자체를 먹은 것도 있고 CCTV 만약에 이겨내게 된다면 이거 진짜 비상사태거든요. 그렇죠? 비상사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방 창문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한 라운드를 노립니다. 헤드를 잘 쏘고 싶은 남자 헤디. 아제스도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반응이 좀 더 빠를 수밖에 없고요. 아, 두 번 네. 등장. 이번에는 확실히 각을 선점해가는 탈론입니다. 클라우드 선수 할 수 있는 게 뭐 사실 없죠. 네. 완벽한 라운드 무결점 플레이. 이번 라운드에서는 무엇보다도 헤디 선수가 포문을 정말 잘 열어주었어요. 네. 아텐더가 있나 확인했는데 없었습니다. 방탄깨까지 제거가 됐으면 아 솔저 라이트 선수를 잡아냈던 건 피크 점막 뒤쪽 테이블 자리. 네 그렇죠.
많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될 각도 많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만 아지스가 잡힙니다. 그래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설치를 누르기 때문에 네. 데믹 선수가 심지어 잡혀도 일단 설치까지는 진행이 되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유리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시간을 이걸 빠져나가는 것까지 잡으면은 몰랐을 텐데 심지어 빠져나간 것에 성공을 했고 옆 벽면이 너무나도 시원하게 열려있는 상황이라 인원수가 유리한 거치이긴 하지만 좀 불안합니다! 네, 아 이걸 잡아내는 소리죠! 헤디 선수는 당연히 잡을 거고요. 와... 여기서 또 이런 작전을 쓰네요. 와 유라... 자 이제 서로 베이팅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 먼저 피킹을 하면서 낚시를 할 것이냐. 하지만 뒤쪽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있는데요. 창문 쪽 인원보다 풀었어요! 와 솔저까지 잡아내는 유라 제대로 클러치를 해냅니다. 아 탈론 없으니까 이번에 또 유라가 하네요. 탈론 정말 잘했는데 네 이거는 구성대 두 대 대신 2층에서 사고를 내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어 야 이거는 플레이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라이츠 선수가 진탕을 아 메리우스까지 런아웃 하면서 돌아오는 인원 잡아내 아, 네, 릴리 선수의 위치가 굉장히 좀 매섭네요. 2대2 싸움입니다. 잡고 하나 더 잡고. 예. 거듭 말씀드렸지만 릴리 선수가 해안선에서 들어간 데 성공을 했고요. 와, 와제스. 예스, 유라를 찾아냈습니다. 오. 그냥 들어가고 네, G버튼 눌러봤자 그렇죠, C4는 작동을 안 할 거고 솔저 예. 선수 여기서 영대패 인원을 잡아내까지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설치가 들어갔고요. 잡아낸 건 의미가 있죠. 그렇죠. 각 하나가 열려 있습니다. 요괴 드론을 함께 활용을 하면서 밀고 들어갔고 여기서 라이츠가 다시 한번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탈론입니다. 아 라이츠 혼자 남았죠. 예. 카노스 결국 뒤쪽에서부터의 역방향 공격을 성공을 하면서 설치 해제까지 이어집니다. 자 한숨 돌렸습니다. 일단 세트를 내주기 직전의 포인트는 탈론이 지켜냈습니다. 아제스 선수가 일단은 유라 선수를 먼저 잡아낸 것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패치가 되면서 저 테이블이 이제 뚫리게끔 패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모크가 좀 버티기가 굉장히 아 위험한 장소이고요. 네 눈의 가시를 제거합니다. 1분 30초입니다. 탭을 밀고 들어가려 합니다. 릴로와 함께 SMG12 들고 올라가고요. 이번에는 아,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 있는 탈론입니다. 자 아제스와 데믹 자 머리상 약간의 반동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 잡히고요. 그리고 꾸준히 역방향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이걸 또 우겨서 밀어냅니다. 그렇죠. 이거 좀 많이 우기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아론이 위치가 좀 너무 좋기는 해요. 예. 네, 아론이 위치가 너무 좋아서 아, 여기서? 아, 근데 에임미스 HP가 비슷해졌습니다. 하지만 잡아냈고요. 와, 카노스 방패 리테이크를 지금 해놨기 때문에 네 라이츠 좀 많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권총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 와, 이 타이밍을 또 살려냅니다. LMG라 분명히 긁고 들어올 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누워서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네! 와 하지만 탈론! 아 그렇죠. 왜냐면 러브샷이 되었을 때 공격팀이 설치를 진행이 안 됐으면 판정은 어디다? 아... 방어죠. 예. 진탕 먼저 활용하고. 릴리입니다. 듀오 중에 한 명! 아 도깨비를 잡아낸다! 누락까지! 와 솔저! 깨어났습니다. 탈론 비상합니다! 자 메리우스도 아, 어려운 싸움을 펼칩니다. 이거는 좀 예, 멘탈 나간 게 살짝 예, 보이네요. 감정적으로 나서는 느낌의 네. 메리우스가 그냥 직진만 눌렀습니다. 데믹 완벽한 라운드 다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와 헤디 와 헤디 클라우드 또 다시 한번 연킬 예. 망했어의 망소리까지 나왔어요. 선라이즈 설치보다도 위에서 막 사고를 여러 방면으로 낸다거나 해야 되는데 메리우스. 사고를 또 먼저 당해버렸고 라이트는 총알이 많아요. 총알이 많아요. 와, 하지만 솔저 혹은 이제 벤시가 남아 있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궁금함을 제거해야 유라. 됩니다. 유라가 진짜 솔저를 잡아냈고요. DMR 들어왔다. 브리핑 나왔고 띵동 데디 이렇게 어마만 해주면 되죠. 얘 못 들어와요. 어차피 못 들어옵니다. 아 이것도 마침 위치가 걸렸고요. 하지만 1대1 상황에서 섬광으로 한번 시야를 끌어주기는 했지만 오! 릴리! 자 디퓨즈 없어요. 온다. 브리핑 나올 거고 빨간 핑 SMG를 두고 있습니다. 아! 굿샷! 헤드! 머리를 쏩니다! 자 깨고 섬섬섬섬 그리고 줄탄 던져주면서 이널 잡아야 돼. 데믹 예. 섬섬섬을 던지면 섬광 섬광 줄탄 예
뻔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긁어주고 하지만 메룩스가 아제스를 잡아냅니다. 하지만 예고. 네. 오. 각을 잘 찾고 있어. 하지만. 와 메리우스 집념이 있네요. 이번에는 카노스 선수가 조금 더 무리하게 피킹을 시도를 해본 것 같고요. 기압탄이 하나 정도는 그래도 깔리고서는 갔을 것 같은데. 와 헤딩! 하지만 아 근데 데미지 또 잡혔어요. 예. 네. 오 유라의 각도 매섭습니다. 네 아, 이거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헤딩! 급풀 가능을! SMG 가능! 그리고 한 명 더! 메리우스 한 명 남았습니다. 자 침착하게 디퓨저 떨어져 있고요. 이건 이기면 안 돼. 자 여러분 급해지는 메리우스죠. 잡아냅니다! 마무리로 헤디가 말도 안 되는 클러치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거치가 5점에 묶인 채로 역전패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엘라 샷건 아래쪽에서 뭐 F12 버티기 플레이라던가 2층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기고 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입구 통로에서 버티는 힘이 굉장히 좀 강하긴 하니까요. 예. 했고요. 그렇죠. 크루탄 그리고 노마드 돌진합니다. 와 클라우드 저걸 긁어내요? 방금 그리고 하지만 굉장히 좋았어요. 아 하지만 아제스 매섭습니다. 메르스 그리고 카노스를 끊어내면서 3대3까지 만들어줬습니다. C4 두개가 이제 문제예요. C4 소리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굴려서 미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메르스 아제스를 먼저 잡아냈고요. 2대2 HP 타격을 줬어요. 컴파이트로 갈만합니다. 예. 하지만 아 메르스 선수 각이 못 잡아냈어요. 너무, 비슷합니다. 네. 상황이 비슷해요. 각이 너무 매서웠고요. 아, 여기서 디퓨저 드랍. 1대1. 아 위치 알고 있어요? 와 릴리 예. 정말 간발의 차였습니다. 이바나 카이로스도 적당히 활용을 주면서 한번 버티기를 하고 가산 앞쪽 부르지 못하게끔. 오우 하지만 아제스 오 가스 하나 던지고 갔습니다. 추후에 흰계단 쪽으로 오는 인원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흰계단과 더불어서 큰 창문 푸시를 안 해도 되는 게 벙커를 사실은 거의 밀었잖아. 그렇죠. 데믹 선수 결국 클라우드 잡아냈고 벙커 밀렸죠. 네. 와 릴리까지 잡아냅니다. 헤디, 예. 헤디. 한 명 남았어요. 또 한 번에 완벽한 라운드. 탈론. 이거를 알고 있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면 탈론 죽어야 됩니다. 와 헤디. 뭐야? 헤디 뭘? 가스 다 썼습니다. 아 하지만 라이트 솔저 잡아냈지만 예. 카누스가 또 다시 한번 트레이드 만들어 줬고요. 일단 스모크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각이 한 번씩 나오게 되거든요. 예. 라이트 선수가 한 번 더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낙동강 오리한 신세죠.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 위치는 버티컬이 따로 안 돼. 그러니까 버티컬 하려면 작은 타워가 아니라 아이방 쪽으로 가야 돼요. 하지만 뭐 그런 생각도 못 하게 합니다. 그냥. 그렇죠. 2대1 역전 탈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펀치 한번 하고. 아 와, 그렇죠. 예, 릴리. 빨력에서 앞섰습니다. 라이시 가세합니다. 오 릴리 헤딩까지 잡아내고 클라우드. 아 이렇게 되면 이게 냉장실 쪽 밀리고 하면서 게임이 먼저 터졌으면은 이거 릴리 선수 뭐라고 한마디 들을 뻔했거든요. 네. 네. 아제 손자입니다. 탈론 입맛은 다시 돼? 예.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라이트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점 뜰 거 없기는 해요. 야 혹여라도 흐르지 않고 있는 벽에다가 오 헤디 근데 또 일단 클라우드 잡고 시작합니다. 예. 짜증나. 네 한 명 더 잡아냅니다. 메리우스 잡혔고요. 메리우스 두 개 제거를 했지만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반대쪽. 어 이거 못 잡아내면? 자 일단 다운. 아 눕샷. 예, 그거 그렇죠.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아제스 선수의 복수라는 데 성공을 했었고. 버티컬 작업. 오, 봤어요. 와, 데믹을 발각이 되는 순간 바로 잡아낼 거기 때문에 설치하는 인원도 한 번씩 클리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기다립니다. 벽과 벽 사이. 그렇죠. 위치 확인. 자, 설치됐고요. 데믹 석점째 따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데믹 선수가 아제스 선수를 위해서 트레이드를 만들어준 것도 좋았고 잠시 올라갑니다. 본식스로 일단은 아, 데믹 선수고요. 빠른 진입. 아하 그렇죠. 카노스 보안실 인원 잡거나 안 잡혀? 안 나와? 그럼 2층 갈 거야. 자 트레이드를 아 심지어 아직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죠. 인원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사실 본대 쪽에서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릴리 아제스를 잡아냈고 카노스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했었지만 평타 이상을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탈론이 자 3대3으로 교환이 되었고요. 탈론은 공격이었기 때문에 상황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밀기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저게 해치 옆에 있는 이벽이 열려 있으면 저 해리포터 지역에서 쉽게 못 버티거든요. 와, 수류탄. 아, 그래서 카노스 잡아냈고 올라 역방향으로 예 올라갑니다. 이거 확인 못했고요. 자, 일단 와마이 잡혔지만 두 명밖에 남지 않은 거칩니다. 아, 해치 몰라요, 몰라요. 진짜 거트 게이밍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게 느껴져요. 오? 오? 오! 아, 그렇죠. 예. 왜? 어떻게 여길 먼저 들어와 있어? 내 뒤쪽으로 들어가는 이론이 딱히 제대로 없었네요. 릴리가 또 한 번 킬을 냈고요. 라이트 잡혔습니다. 메리우스가 솔저를 잡아냅니다. 자, 클라우드 설치 들어갑니다. 끊어낼 수 있는 여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3대 2 싸움 막아내기 힘들었고요. 예. 이번엔 릴리 선수가 침투를 정말 잘 이겨갑니다. 킹을 계속 해보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칩니다. 자, 이렇게 4대 4. 편하긴 할 거고요. 거짓 말씀이지만 뭐 충격 수류탄 작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주라 아제스를 발빠르게 잡아냅니다. 떨어졌고 거기 한번 쭉 긁어본 거죠. 자, 와마이 마그넷이 많이 설치가 안 됐는데요. 아, 릴리까지. 예. 위쪽에서 작업을 막을 수가 없는 만큼 아래쪽에서부터 사고를 좀 많이 내야 되는 게 특징이기는 해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되면 여전히 이제 조금은 의구심에 둘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뭐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인원이 너무 다 살아있다 보니까 대려 지금 캠을 봐줄 인원이 없어요. 오! 근데 유로! 릴리까지! 거침없이 밀고 들어갑니다. 4대1을 만들어 주었고 혼자 남은 상황에서 심프 바로 앞에 건너뛰기? 네. 아, 힘듭니다. 이번엔 6점까지 따내고 있는 거칩니다. 없죠. 남은 수류탄 없습니다. 클라우드부터 잡힙니다. 베디. 자, 메리우스 하나 남았네요. 수류탄. 그렇죠. 샷건이 아니라 FMG를 가져오면서 대신 잡아 주었고요. 좋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메리우스 잡혔고요. 아, 헤디. 고비 때마다 나타나는 헤디입니다. 자, 이제 가스는 없는데요. 첫째 키트 다운이고 벤시도 아마 남아있을 확률이 많고요. 헤디! 자, 헤디가 마무리 한 점 차입니다. 이게 좀 역설적이긴 해요. 사실 이제 가장 젊은 피인 솔저 선수가 피지컬적인 모습을 원래 보여줘야 되고 했지만 방탄캠을 제거를 하느라 정작 에이데스가 살아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가스 일단 다 던지고 클라우드. 스모크는 갔어요. 예. 클라우드 설치 들어갑니다. 오버시프를 따로 던져줄 수 있는 인원이 없고요. 막아주지 못합니다. 설치가 들어가고 다섯 명 다 생존해 있는 거칩니다. 한 명 잡아냈고요. 아, 근데 각이 너무나도 세게 잡혀 있기 때문에 카노스 이겨냅니다. 그렇죠. 빌라를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 고른 맵에서의 승리는 없을 확률이 높아지는 양 팀이 됩니다. 자, 카노스 끝까지 하지만 클라우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거치 게이밍 살아납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이제 끝장 승부는 빌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발키리로 가져가네요. 이러면 중간에 뮤트를 조금씩 꼬박꼬박 섞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에이디스 삼신기 오퍼레이터가 전부 다 살아있고 방패까지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 집게까지다 보니까 뭐 제거가 됐다던가. 네. 자, 이렇게 헤디가 또 좋은 소식을 그렇죠. 알립니다. 위치를 꾸준하게 한번 버텨보는데 카노스 그렇죠. 수류탄, 쿠킹 술탄 한번 더 들어갔고 나머지 하나 안 깨졌던 거. 그렇죠. 저 하나 때문에 좀 살았죠. 버티게 해줬고요. 데믹을 잡아냅니다. 오! 우라까지! 우라와 릴리가 또 한 번 날개를 폅니다. 글로레스 드론 계속해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얼마 클라우드! 와, 이번만큼은 에임으로 한 번씩 풀어내는데 성공을 하고 있고요. 2대2! 헤디의 헤드! 예, 오늘 머리 잘 노리고 있는 헤디입니다. 있다는 것 변수가 안 되게끔 빠르게 차단을 해줍니다. 카노스 마무리까지. 네! 문제가 있습니다. 데믹 잘 버티고 있고요. 가기 어렵죠. 그렇죠. 데믹 클라우드를 잡아내주고 다시 한번 데믹 힘을 발휘해줍니다. 네, 바로 데믹. 잡아냅니다. 트리플 킬. 빌라에서 막을 자 없다. 와, 코드라 데믹 코드라 이전에 스타라이즈 때의 자칼이 생각나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자, 릴리가 복귀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상황 가져가죠. 방패 터치. 와, 그렇죠. 에이스! 완벽한 다운도! 자, 이 흐름대로라면 정말 좀 대량 득점을 노려야 됩니다! 읽어줘요! 이거는 데믹 선수가 드론을 너무 잘 굴려주었죠. 네. 나머지 한탕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클라우드. 데믹을 이번에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그리고 버티는 전략을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버티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 이제 가스 없어요. 10초 싸움입니다. 한 명 잡아냈고 두 명 하지만 아직 몰라요. 한 명? 그렇죠. 자 일단 설치. 헤디 눌러야죠. 잡으러 갑니다. 솔저 멜루시 안 가져오면 벌 오 이걸 빨리 잡아내야죠. 멜루시를 안 가져온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순간적인 러쉬를 당하기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 와 카로스 언급해 주신 대로 빌라만큼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스모크 잡혔어요. 기압탄을 제거를 했다라는 거. 네. 근데 탈로는 모르고 이수방진을 막타는 거 하지만 데믹 예수탄까지 불을 뿜습니다. 충수도 없습니다. SMG로는 총알이 모자르죠. 한 명을 잡아낸다 하더라도 못 잡아요. 자 잡아도 쉽지 않습니다. 4대 0 탈론. 탈론. 자. 35초. 벽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죠. 아쉽다. 아 싸움을. 이거 솔저 선수도 너무 아쉽네요. 예. 먼저 잡아낼 수 있는 자, 각을. 빠른 피드백. 네, 고독 밟았습니다. 아재 선수가 어떻게든 각을 만들어 주었고 킬 포인트를 역으로 두 개를 딸 수 있었는데 두 명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벤시가 없다라는 것. 4 15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3대 35초 안타. 아, 네, 들고 예. 갑니다. 라이트. 와, 라이트가. 그렇죠. 시누크 저장실에도 남아 있는데 아, 술탄 피하네요. 예. 아재스 잡아냈고 다시 한번 한 명. 1대 2. 한 명. 1초. 아, 진짜 아쉽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순간적으로 충격술사니까 위에서 C4 뭐 이렇게 샷건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기는 한데 진짜 샤샤샥이 가능해요. 오! 카우스! 자 스모크 잡아냈고요. 그렇죠. 샤샥! 가자! 이거 GBS 때 스타일이거든요? 오! 자 여기서 데믹 버텨냈고요. 그렇죠. 핑카가 있습니다. 아직 사용은 안되지만 설치 이후에 와 이거 GBS 스타일! 설치까지 되었습니다. 자 바로 교환 아드레날린 사용해야죠. 그렇죠? 쥐어 짜냅니다. 다번 기아에만 GBS가 퍼져 있는 게 아니에요. 탈론에도 퍼져 있거든요. 네. 왜냐면 또 이제 헤디 선수와 더불어서 동호 코치도 함께 하고 있고요. 오 근데 메르스 어느새 첫 문대 앞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알람 가젯! 그렇죠. 예. 믿고 좋습니다. 있는 가젯이 있었습니다. 솔저 선수가 왜 충격 술탄을 가져오지 않았냐. 아... 그 이유를 제대로 보여줬죠. 예. 자 여기에 유라까지 잡힙니다. 사실 사이트가 반대편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사고를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조금 살짝 갇혀 있기는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먼저 끊어냈고요. 두 명 남았습니다. 2대 3, 1대 3. 한 명! 이제는 안전하게 됐다! 끝! 오? 오 이거 방패! 아 네. 그렇죠 헤디. 헤디의 컨디션 오늘 최상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방패를 미리 교체해놨지롱. 연륜이 있는 선수들을 네. 데려온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 같네요. 아 하지만 유라 그래도 데미지를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지만 트레이드가 솔더 그렇죠.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 또 트레이드. 와 AJS 트레이드 각이 브레이크가 걸린 거칩니다. 이러면 아 AJS 계속해서 트레이드 만들어줬고 아 이게 침실로 가는 인원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수류탄을 어떻게든 AJS를 잡고 시작하면 모르겠는데 한 명 잡았는데 그래도 트레이드를 또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앞에 보면 아 저건 또 뭐야 이동식 방패. 아 참아야죠. 그렇죠. 반대로 돕니다. 와 릴리.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만들어 봅니다. 이거 헤디와 릴리 할만해요. 와 헤디 탈론 라스트 찬스로 갑니다. 아 7대1 일본 팀 30팀 대한민국 팀 단 5팀 하지만 그래도 최종 생존자는 대한민국의 탈론이었습니다. 자 당당하게 이겨냈습니다. 정보를 확인해보니 이제 1월 8일, 1월 9일에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대회가 열리면 이제 에이펙 노스 대 사우스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일단 탈로는 그 나이츠를 상대하게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